여러분들 살다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좌절 속에서도 갑자기 희망으로 바뀌는 순식간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될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 마음의 어떤 심리작용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연구를 쭉 하는 과정에서 몇년 전에 우연히 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에이모 씨 남자분이었는데요. 기사 주인공은. 근데 그분이 원래는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30대 초반이란 젊은 나이에 아주 안 좋은 모술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이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란 병입니다. 이 병은요, 이 척추 주위로 염증이 생겨서 점점 조금씩 척추가 굳어가는 질환입니다. 물론 반드시 뭐 생명을 잃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쉽게 잘 낫지 않고요. 평생 동안 잘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물론 조절을 잘해서 잘 견뎌내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조절이 잘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질환이 글쎄 30대 초반의 나이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투병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일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한 7년인가 8년 정도의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갔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가는 도중에 지하철에 딱 앉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앉았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요. 아주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주머니가 어떤 그 잡지책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잡지책에 딱 펼쳤는데 거기 사진 한 장을 옆에 있는 우리 에이모 씨가 보게 됐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김혜자 씨 아시죠? 탤런트. 네, 김혜자 씨 굉장히 밖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그 봉사활동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김혜자 씨가 굉장히 굶주린 그 아프리카 소년을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모습을 A 씨가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 있으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우는 옆에 있는 그 에이모 씨한테 손수건을 건네줬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 에이모 씨가 지하철 안에서 손수건을 받아들고 펑펑 울고 나서 다시 내려서 자살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찾아본 겁니다. 그럼 봉사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소년, 피카두라는 소년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예. 매달 후원금을 보내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10년째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때 그 에이모 씨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피카드라는 소년이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를 후원함으로써 내가 희망이 생겼고 열심히 그때부터 다시 투병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병을 이겨나가기 시작했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어떤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 좌절한 상황에서 자살까지 결심한 좌절한 상황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희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심리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분명히 예, 그 순간에 그 사진 한 장에서 굉장히 알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그 기분이 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이타심이란 본능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이 마음의 심리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것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 한 장으로 그것이 발동함과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옥시토신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 행복 호르몬이고요. 이것 궁금하시다면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영상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그때부터 행복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타심과 배려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좌절 속에 빠져있던 이 에이머시가 옥시토신의 분비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뒤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행복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카드라는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매달매달 돈을 보내면서 거기서부터 행복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좌절 속에서 희망으로 잠깐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요. 너무 마음이 뿌듯했고요. 아마도 나는 그 기사 읽는 도중에 제 머릿속에서도 분명히 옥시토신이 분비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찾다가 또 그분의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정말로 오랫동안 피카드를 후원하고 나서 최근에 드디어 맨날 사진으로만 이렇게 돈을 보내고 편지로 왔다 갔다 했던 피카드와 함께 실제로 피카드를 만나러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피카드를 만나서 눈물의 포옹을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사진이 찍혀서 기사 올라온 걸 보고 저는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와, 정말 제가 몇년 전에 봤던 기사가 또 이렇게 이어져서 또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끝까지 피카드와 함께 그러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이타심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그 희망이 다시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배려 호르몬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 호르몬들을 좀 분비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